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실까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도전, 그리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의 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씨앗을 뿌리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이 질문의 답이 우리에게 믿음의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특히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에게 큰 도전을 던집니다. 그것은 성전에 모여 금식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요엘은 이렇게 말했는지입니다. 그리고 요엘의 명령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변화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먹을 것이 없어 가축마저 소란을 피우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옵니다. 요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재앙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과 절망의 상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이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욕구마저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자발적인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질문은 왜 요엘은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모여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금식을 통한 집단적인 부르짖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욕구와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어린 이러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예정된 멸망을 취소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며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개입을 간절히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삶 속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부르짖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잊지 마십시오. 바로 심판의 때에도 혹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때로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분께만 나아가면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팔을 열어 내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의 중요성과 그 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기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 나눈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귀한 진리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삶의 도전과 어려움 앞에 놓였을 때 종종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혼자 해결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써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가 오늘 나눈 결단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